기분이 나서 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 조금 그 석진씨 집에 갔다 왔어요. 네.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아요? 해서 요리를 좀 해서 왔어요. 맛 좀 보시라고. 진짜요? 예. 다 같이 먹자고. 다 홍석전 노하우로 만든 음식이야. 진짜요? 이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뭔지 아무도 못 알아맞혔거든요. 한번 먹어보세요. 이게 뭔지. 진짜요? 자, 한 입 비벼먹고. 질기죠. 맞춰보세요. 뭘까요? 지우기 같은 맛이 가는. 지우기. 맞아, 맞아. 조금 한번 싹 씹어먹어보세요. 조금 질기 너무 갔죠? 평소에 맛집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맛이 있어요, 없어요? 요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냉정한 서열이가 분위가 있죠. 분위가 괜찮은데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내가 라미네이터 4개 하지니까. 팔로 잘라 먹어야 되는데 팔로. 제가 라미네이터는 아니죠. 여섯 개. 대단하다. 고마워요. 요거는 말하는 양 너무 팍팍 예쁘게 너무 팍팍 예쁘게 예쁘게. 아 예쁘게. 네. 호랑형 애형이요? 아니에요, 호형이에요. 저랑 똑같네요. 예민한 호형이에요. 현재 가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진짜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 그랬어요. 국산 감자까지 생겨서. 국산 감자. 외국 감자 아니고 국산 감자. 이거 아닙니까? 빨리 건강한. 자, 예, 요거 홍석천 씨 음식이에요. 네. 어때요? 이거 맛있다. 맛있지? 이거 근데 프랑스 요리예요? 오. 프랑스? 프랑스? 헝가리 그 프랑스 예. 비싸잖아.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요? 헝가리. 치킨 좀. 치킨 스튜예요, 스튜.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이태원역에서 이천에서 프랑스 요리 있거든요, 이탈리아의 프랑스. 거기에 X 아저씨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야, 그냥 아저씨라고 하는데 지금 그 앞에 꼭 그걸 붙여야 되겠어? 야, 이게 그냥 해도 돼? 아, 이게 홍성준 씨가 만든 이유가 있구나. 그 언니가 만들어줬는데. 아니, 이게 사유리 양이 어디 식당에서 먹은 레스토랑에서 먹은 그 맛과 프랑스 아저씨가 맞아 프랑스 언니가 펜치가 빠르네. 아, 맞아 빠르네. 맞아 맞아 프랑스 느낌을 받았다 빨리 예? 좋아요? 이거 네. 제가 깨장 너무 좋아하거든요. 게장? 게장 이거 깨잖아요. 깨. 네. 친구 친구들이 맛있어요. 아, 여기 그만 사. 제가 깨를 네 개 좋아해요. 아니 바로 아 라미네이트 때문에 안 되겠구나. 괜찮아. 제 라미네이트 네 개 세. 네. 우와 맛있네. 자신있다. 헬레기를 보고 있는 거 같아. 난 지금 헬레기. 아니, 이거 음식. 라미네이터 4개 하시니까. 그냥, 그냥. 존나 해도. 끌래요. 하지마. 그럼 이따가. 자, 그럼 이제 사유리의 방입니다. 네, 제 방이요. 침대, 그게 아가씨가 침대네. 아가씨 침대. 예쁘죠? 사유리. 왜 빈 액자를 이렇게 걸어놨어? 이렇게 하면 약간 프랑스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액자? 이름으로. 프랑스를 좋아하나 봐.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프랑스가? 프랑스가. 테이블은? 이 테이블은 홍석준 씨랑 관련돼요. 어? 여기 옛날 탈식당 했잖아요. 맞아. 거기에서 망했어요, 그 남자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아, 진짜? 아,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디자인해서. 이거 두 개짜리인데. 이거 그냥 줬어요. 너랑 나랑 무슨 일이야, 이거 약간. 이거 너무 좋아요. 전자표. 침실 보고 딴 방 좀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뭐 희한한 거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따라따라. 따라따라. 와, 사유리 형. 우와, 여기 왔다. 이것도 쓰고 다니세요? 이게 뭐예요, 언니? 아, 모자들. 아, 모자오빠한테 이거를. 아니, 네. 이거 가발이거든요? 나 쓰시네. 야, 예쁘다. 예쁘다. 예쁘는데. 너도 길이도 참 다행이네. 진짜다. 축구 선수 같아. 공이 그냥 크다, 저거. 귀엽다. 이소부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일본에서 다 사왔어요. 이거 베지탐, 베지탐머리다, 베지탐. 오, 잘 어울린다. 멋있는데? 잘 어울린다. 베지탐다. 오, 야, 똑같아. 야, 나눠진 거야. 야, 나눠진 거야. 아, 잘 모르는데, 둘이.